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이전에 마다가스카르, 메리나 왕국의 마지막 여왕, 라나발로나 3세와 여왕과 총리의 오랜 결혼 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은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된 라나발로나 1세에 대한 것입니다. 라나발로나 1세는 메리나 왕국 최초의 여왕으로 아프리카 남동부 해안의 아름다운 섬에 어울리지 않게 미친 여왕, 마다가스카르의 블러디 메리, 여자 칼리굴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여자로 불릴 정도로 악명 높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시기가 19세기 초중반이다 보니 사진이 없다는 것인데 사진이 있었다면 청나라 서태후 못지않은 독선적 카리스마를 내뿜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메리나 왕국 창업군주의 아들인 라다마 1세의 12 아내 중 첫째 왕비였습니다. 라다마 1세는 아버지를 계승하여 18세에 즉위했고 아버지가 그렇듯 서구 유럽의 호의적이었고 서구 사상의 수용자였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허용했고 영국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근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35살에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흔히 그렇듯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독살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후사도 없고 후계자 지명도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라다마 1세는 생전에 라나발로나 왕비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녀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왕비도 아닌데다 시끄럽고 자기 주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라다마 1세가 죽자 보수파와 진보적 친유럽파 간의 치열한 물밑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관행에 따르면 적법한 후계자는 라다마 1세 누나의 장남 라코토베였습니다. 라코토베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라다마 1세처럼 유럽에 우호적이었습니다. 라다마 1세와 가까웠던 장교 몇몇이 라나발로나 배후에 있는 보수파를 경계하며 적절한 틈을 타 왕의 사망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그의 조카인 라코토베를 즉위시킬 계획으로 라다마 1세의 사망 소식을 이틀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라나발로나기에 들어갔고 그녀는 1828년 8월 한 발 앞서 보수파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점거하고 사망한 국왕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메리나 왕국의 후계자임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사실상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렇듯 그녀는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라코토베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일파를 모조리 숙청시켰습니다. 그의 일족 대부분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왕족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며 칼로 죽이지 않고 목을 조르거나 굶겨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종식된 후인 1829년 6월 그녀는 대관식을 하고 자신을 메리나 왕국의 여왕 라나발로나 1세로 선언했습니다. 라나발로나 1세는 즉위와 동시에 전임왕의 모든 것을 뒤집고 주술가나 귀족 같은 보수파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임자의 조약을 무효화시키고 무역 거래를 취소하고 유럽 상인 교사 외교관을 마다가스카르에서 신속하게 추방했습니다.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침공했지만 말라리아에 걸려 고전하는 바람에 마다가스카르군에게 격퇴당했습니다. 1835년에는 마다가스카르 주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금지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신자들을 지하로 끌고 가 가혹한 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신자들이 15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혹 행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기독교 지도자 15명을 바위 계곡 절벽에 밧줄로 매달아 놓고 개종을 거부하자 밧줄을 자른 것입니다. 그녀는 집권 후 날이 갈수록 횡포가 심해졌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물소 사냥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소 사냥에 5만 명의 노예와 하인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여왕을 위해 정글을 가로질러 도로를 놓고 숲을 불태우고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저술가에 따르면 그들은 4개월간 진군하듯이 물소를 찾아 헤맸지만 결과는 기아와 탈진으로 인한 만 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실은 4개월간 물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메리나 왕국에는 그녀의 집권 이후 충격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소위 탄계나 시련이라고 불린 심판이었습니다. 탄계나 심판은 기이하기 짝이 없는 주술적 유무죄 판결법이었는데 피고인에게
닭껍질 세 조각과 탄개나 관목의 독을 강제로 먹여 희고인이 죽지 않고 닭껍질 세 조각을 모두 토해내면 무죄였고 죽으면 유죄가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껍질 세 개를 모두 토해내지 않으면 역시 유죄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명부는 죄의 유무를 신이 심판한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신의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 여왕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범들에게 탄계나 심판을 받게 했지만 나중에는 절도나 도둑질, 싸움 같은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탄계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탄계나 독 사망률은 대개 20%에서 50% 정도로 보통 10사람이 먹으면 천여 명 정도가 확률적으로 죽었습니다. 한 저널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1838년 한 해에만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라나발로나 여왕의 연인조차 이 관행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라나발로나는 라다마일세가 죽고 11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그녀의 권력 집권 과정을 도운 안드리아 미하자라는 군 사령관으로 이후에 총리가 된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여왕의 연인이었지만 그의 빠른 권력 상승을 견제한 라이벌들의 음모로 3년 만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라이벌들은 그가 다른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여왕에게 밀고 했고 여왕은 훗날 라다마이세의 아버지인 그에게 배신죄 혐의로 탄계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처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라이벌이었던 남자가 연이어 여왕의 남편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나발로나 1세의 남편은 공식적으로 라다마 1세, 1대 총리 안드리아 미하자, 2대 총리 라이니아로, 3대 총리 라이니 조하리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마다가스카르에서 여왕과 총리가 결혼하는 것이 관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질병, 강제 노역만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확률적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탄계나 심판은 인구 감소를 한층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통치 기간 중인 1833년에서 1839년 사이에 마다가스카르의 인구는 500만에서 25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100년이 지난 1960년이 되어서야 마다가스카르의 인구가 다시 500만이 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그녀가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주의에 맞서 자립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수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현대의 일부 사람들조차 완전히 그녀 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탄계나 심판이 불법이 되어 사라진 것은 1863년 그녀가 죽은 후였습니다. 그녀에 이어 즉위한 그녀의 유일한 아들 라다마이세는 어머니와 달리 합리적 성품의 소유자로 꾸준히 어머니의 정책과는 거리를 두었고 집권하면서 어머니의 통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라다마이세는 기독교를 탄압한 어머니와 정반대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라나발로나 1세는 무자비한 군주였음에도 자신의 영역을 잘 지키고 권위를 조금도 손상받지 않고 83세까지 천수를 누리며 살다가 잠을 자던 중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립주의와 신비주의 관행에 반기를 들고 개방 정책으로 모든 것을 돌려놓으려고 했었던 진보적 국왕이었던 라다마이세는 집권 2년 만에 군인들의 쿠데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4세였습니다. 라다마이세에게는 반대자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어머니의 무자비함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정치를 너무 나이브하게 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불운했던 것 뿐일까요? 흔히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